네, 오늘은 천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의 저자 김기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1년 조금 넘는 회사 근무하다가 모은 돈 2천만 원으로 경매 빌라를 시작해서요. 오피스텔, 상가, 토지, 공장 등 경매랑 공매, NPL까지 21년 동안 실전 투자랑 컨설팅을 함께한 건물들을 또 낙찰받아서 커피숍이나 헬스장, PC방, 유아스포츠, 영어유치원, 학원, 음식점, 호텔 등 수많은 창업에 성공도 했고요. 많은 실패도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낙찰받은 건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배운 노하우를 상가 건물 경매 전문화된 그 야생화 카페라든가 캠프스쿨, 코라 경매, 동탄 경매학원, 테니텐 카페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내집 갖기에서도 부가티 부동산 경매 가르쳐주는 티처 김기환이란 김쌤이라는 칼럼으로 쓰고 있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에서 창업한다 책의 저자이자 이번에 무료 경매 사이트로 로드옥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로드옥션 통해서 MZ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어르신들까지 경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배운 노하우를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서 경매의 바른 길을 알리고 힘쓰고 있고요. 실제 스마트 휴먼스와 로드옥션 대표로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책으로도 한번 나오셨죠? 네네, 그렇죠.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21년간 꾸준히 경매를 투자해오면서요, 느낀 바를 한마디 정리하자면 더 많은 사람한테 좀 돕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다는 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많은 수강생들 약한 수천 명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일부는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강의가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새 연락이 끊기기도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수강생들은 경매 투자 통해서 많이 그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집을 장만한 수강생, 건물을 사신 분, 월세 소득이 있는 분들 등등, 저보다도 더 훨씬 성공한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수강생들보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경매를 공부하다가 사라지신 분들, 그리고 배우지 못하신 그분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이라도 이 경매 책을 통해서 경매란 참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경매 투자에 대한 제 마음 이 말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재밌고 즐겁고 수익률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직까지 경매에 좋은 거라는 걸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쓰게 되었고요. 특히 경매라는 좋은 재테크수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꼭 아셔서 지 책이 아니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정말 갖고 있고요. 제가 20년 전에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무일푼이었고 진짜 흙수저였고 막 이랬거든요. 잘 다니던 선글라스 회사 그만둬서 사실 그때 호기롭게 막 박아나왔는데, 막상 나와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너무 작았고 사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경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은 멋지게 그때와 다르게 가난에서도 탈출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도 칼럼도 쓰기도 하고, 종종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마음껏 나누고 여전히 경매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중에는 수많은 다양한 경매 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도 제가 집필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다들 경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되게 부드럽게 생겼고, 사실 유하게 생기셨는데, 낙찰받고 기존 세입자 내보내는 명호도 사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하세요? 막 물어보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는 저도 경매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처럼 모르는 MZ 세대든 아니면 초보인데 할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정말 어렵지 않고요. 권리 분석 명도 등도 다 원칙이 있어서, 사실은 계속 제가 강의 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했던 어떤 공부보다도, 수능 공부보다도, 어떤 자격증보다도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어려운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열에 하나 두 개, 100% 중에서 한 20%밖에 안 되니까, 좀 쉽게 생각하셔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경매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되고,
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방어적 경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네. 나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까지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이 부동산 경매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초심자들에게 최고의 임무서가 될 거라고 감히 자부하고요. 지면의 한계로 제가 다 쓰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특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로드옵션 카페나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톡껏 성심성의껏 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삶의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하면서 제작했습니다. 네. 네. 이제 지난번 첫 책이죠. 그때 네. 나왔을 때는 이제 한창 이제 분위기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뭐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지난 책 출간 이후부터 네. 이번 책 출간 사이에 뭐 경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경매 시장이요. 뭐 물론 이제 자세한 통계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제가 네. 출연할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잡기만 하면 금방 팔리기도 하고 뭐 상승장이다 보니까 너무나 뭐 많이 몰리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한번 더 드리겠지만 요새 PF 건설사들이 네. 막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아는 시행사나 시공사들도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거기를 대출해주는 은행들도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쵸. 조금 전에도 수협 쪽과 경매와 채권 물건 때문에 통화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갖고 있던 물건을 대출해줬는데 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경매가 나오는 원칙이랑 똑같죠. 네. 은행들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원금보다도 이자는 다 버리고도 네. 원금보다도 10% 20% 할인해줘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와. 그 정도라는 얘기는 네.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사건도 네, 있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 같으면 보지 못했던 입지의 좋은 물건들도 저렴한 물건에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물론 경매하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낙찰율과 낙찰가율이 굉장히 앞으로의 흐름을 판단하는 좋은 그 기준이 되는데 네. 낙찰율도 낮고 그리고 낙찰가율도 굉장히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물론 작년 2022년 11월 기준이긴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낙찰율이 14.2%였고요. 네. 그러면 이건 서울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 10채 중에 최소 8채는 낙찰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한 거죠.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낙찰할 수 있는 물건이 최소한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1월 전국 기준으로는 네. 낙찰율이 불과 32.7%밖에 안 됐다는 거는 이는 28.7%를 기록했던 2009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경매 시장의 경쟁자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네. 저희는 낙찰을 싸게 잡을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머지않은 흐름에 됐을 때 이런 네. 낙찰과 낙찰률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관심 있지만 소극적인 분들이 있으신데 그쵸? 지금이 이 경매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렇지 않을까. 적은 경쟁자, 낮은 경쟁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어떤 물건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건은 다양하긴 한데요. 사실 뭐 제 책에도 그렇고 제가 나왔지만 저는 상가 쪽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돈이 없을 땐 빌라를 시작했고요. 아파트 너무 좋은데 제가 있는 자금이 2천만 원밖에 없고 1천만 원밖에 네.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좋고 빌라도 좋고 상가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성향에 따라. 사실 내 돈이 지금 1천만 원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쵸. 경매가 좋은 점은 감정가 대비 20% 30% 최고 50%까지 싸게 살 수는 있지만 네. 10억짜리 살 때 그래도 최소한 10% 20%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금에 맞는 물건을 먼저 보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 관심 있는 지역, 내가 집 근처 또는 회사 근처 이런 물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 번을 갈 거 두 번 가서 보고요. 네. 그만큼 그걸 권리 분석이나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건에 대한 시세 파악이나 이런 걸 제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물건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또는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지금 이제 작가님은 작가님이시면서 여기 공간에 지금 저도 오랜만에 왔지만 스튜디오 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공간도 만약에 임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자가라면 사실 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가로 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돈이 안 들어간다는 네. 거죠. 여기 얻으시는 보증금 정도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또 경매로 하신다면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요새 광명역 같은 데 가잖아요. 네. 비어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광명도 KTX 앞에 네. 비어 있고 뭐 중대 앞에도 교육 광명이거든요. 네. 네.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물들을 대신 거꾸로 분양해서 사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분양가 비싸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과잉 공급되고 좀 비쌌던 네. 분양가를 샀던 게 시간이라서 지금 다 경매로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도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최소 20, 30% 싸게 분양가 기준이지만 많게는 50% 싸게 산다는 거죠. 그런 물건들을 지금 오히려 경매로 해서 관심 갖자 보신다면 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월세를 받는 게 좋다.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상가 쪽을 아니면 조금 돈이 부족하시면 오피셀도 괜찮긴 합니다. 대신 다만 매매할 때 좀 황금성이 조금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도 가산 디지털 단지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네.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 뭐 지산이라고 얘기했죠. 네.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아까도 사전에 말씀 나눴지만 네. 너무 많이 떨어졌고 너무 많은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거꾸로 예전에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나오는 물건 기다리셨다가 저렴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시세보다도 10%, 20% 많게는 한 50%까지. 근데 그게 1억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그쵸. 10억이면 1억, 5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물론 다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네. 저희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솔직히 한계가 있다면 직장 다녀서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네. 경매가 이제 많이 대중화 되기도 했고 네. 이제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도 많고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경매 공부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경매를 많이 제자들 많이 양성하시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돈을 벌고 왜 누구는 돈을 못 벌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경매 돈을 버는 사람 아닌 사람을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봅니다. 작든 크든 공부를 해서 공부만 사실은 죄송한데 하면 안 돼요. 네.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부를 하고요. 작든 크든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천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해봤던 분들은 실패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실패할 확률이 작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가 한번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사이트에서 얘기했다가 한번 굉장히 욕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네. 전 개인적으로 리스크 없다고까지 말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경매는 법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쵸. 전세 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법원과 나라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쵸. 정확한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가 네. 있고 자료가 있는 거에 정확한 권리 분석만 하면 틀릴 일이 없거든요. 틀리는 건 그걸 잘못 분석했다는 것. 그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 안 하셨으니까. 네. 두 번째로는 그 물건의 시세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최소한 저는 세 군데 이상 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해서 세 군데만 정확히 파악하셔도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드시는 거죠. 대부분은 그걸 못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준비를 해서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분들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욕심 안 부리시면 사실은 아까처럼 80% 이상은 거의 70%에서 많게 90%는 되게 쉬운 물건이에요. 네. 그런 물건에서 돈을 못 번다? 죄송한 얘기면 산수만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더 센 패스만 할 수 있어도 버실 수 있어요. 실수 안 하고. 왜냐면 내 원하는 가격 이상은 안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마진을 정해놓고 난 10%면 돼, 20%면 돼, 1000만 원이면 돼, 2000만 원이면 돼. 그렇게만 하면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뭐 제가 뭐 코인이나 주식을 뭐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거나 하면 제로가 되거나 휴지 조각이 돼버리지만 네. 부동산은 사실 물건이라도 있어요. 저만 되면 제가 들어가서 살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사업장, 사무실, 가게로 하면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정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급하게 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아까처럼 그렇게 정확한 파악이 못하고 네. 파악 못하고 투자하신 분들 또는 지레 포기하시고 겁먹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하시고 네. 진행했다가 안 된 걸 갖고 이게 전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든 크든 하나 꾸준히 공부해서 해보셔라. 천만 원 소중한 돈입니다. 근데 정말 말씀처럼 천만 원 경매로 빌라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대출 받고. 근데 손해봐도 제가 해봤을 때 경매로는 아직까지 다른 거 금매로는 저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업하다가 손해 많이 받고 많이 받습니다. 네. 하지만 경매로는 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손해본 적은 없어요. 번전은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손해보시더라.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라도 너무 오래 공부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좀 버실 거고요. 지레 겁먹거나 너무 어설프게 급하게 하신 분들은 손해볼 수 있다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말이 이제 내가 가격을 설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거래 과정에서의 뭐 갑자기 뭐
집주인이 도망간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국가가 하니까. 네. 국가가 하니까 국가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그쵸. 없는 거죠. 네. 그 이제 경매하면 보통 이제 인식이 좀 안 좋은 게 네. 이제 빚을 진 사람 거를 약간 싸게 뺏어온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경매는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책에서는 채무자는 정의롭고 채권자는 나쁜 사람 네. 하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막 채권자들이 매우 악독하게 묘사되기도 하고 막 네. 빨간 거 붙이고 이런 걸 우리가 사실 너무 거기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이고 그게 모든 경매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권자는 악독하고 뭐 채무자는 아주 선량한 피해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반대로 아까 은행도 말했지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네. 또는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라고 칠게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갚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말만 하고 안 해요. 그럼 받으려고 할 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담보. 네, 그게 네. 할 수 있는 게 근저당인 거고 그런 게 이미 경매라고 해서 은행 통해 경매나 개인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셨던 빌려주셨던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고 그쵸. 그분의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빌려줬던 그 소중한 돈들이 하나도 건질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무조건 돈을 빌린 분이 선한 분이고 돈을 빌려준 분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전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시간이 당당하게 받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면 법적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게 경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 사실 또 우리 경제가 돌아갑니다. 네. 은행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은행이 돈을 다 회수하고 다시 이자를 주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처럼 무조건 또 채무자가 항상 나쁘고 채권자가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상한 드라마처럼 이상한 사람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깝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그 과음에서 누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부 편향된 미디어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에 어디 하나는 나쁘고 좋다라는 거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가 이제 그 경매 나온 물건에서 뭐 거주를 안 하거나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럼 딱 뭐 상가든 뭐 주택이든 이제 낙찰자로서 가서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채무자는 없어 그 현장에. 어떤 보통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물론 말씀처럼 실제는 지금 같은 연장선이죠. 채무자라 돈은 채무자가 썼는데 결국 선의 피해자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이시고 그게 가장 컸던 게 전세 사기죠. 아예 그냥 대놓고 사기죠, 사기. 예, 아예 그냥 그 악용해서 쓴 네. 사람들이니까 사기고. 근데 고의적이긴 하진 않지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입자분들도 사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제가 계속 경매를 배우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매하셨으면 그런 물건에 안 들어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경매를 제대로 아셨다면 이 네. 물건을 분석해보면 이 물건 들어갈 물건이 아닌지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세입자였다면 똑같이 무슨 가게 커피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물건을 봤는데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대출이 얼마가 있고 이 주변에 아까처럼 시세가 얼마가 되는 걸 안다면 이 물건은 최소 보증금 얼마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은 월세 얼마 이상 줘도 안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는 내가 월세를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내가 들어간 보증금이라도 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모르면 보증금은커녕 인테리어 시설까지 모두 오히려 원상복구까지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지금이라도 경매를 좀 배우시고 그리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큰 돈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사 비용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작은 금액이라도 그분들의 이사 정말 하실 수 있는 거에 좀 비용을 좀 더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라도 사람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라도 그렇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하실 때 최소한 그런 물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해드리는 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네. 그리고 또는 만약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알려드려요. 소액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있습니다. 네. 그 법인의 안에 있으면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최대한 시간을 드린다든가 네. 그렇게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네, 아닐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제가 새로 낙찰받았지 아까 말씀처럼 채무를 갚은 사람일 뿐이지 네.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신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예의를 갖추어가면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드린다거나 네.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매 공부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네, 방어적 재테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지 경매 그 물건을 보다 보면은 이제 임의 경매라는 게 있고 네. 강제 경매라고 쓰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 둘을 좀 왜 구분해 놓고 또 우리가 경매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와 뭐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는 임의 경매는 보통 근저당 아까 말씀처럼 네. 근저당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임의 경매고요. 강제 경매는 아까처럼 아는 사람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채무 경기가 있었는데 네. 계속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집행 권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판결문을 갖고 진행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임의 경매로 근저당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네. 때겠죠. 근데 강제 경매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게 아시겠지만 소송이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대신 또 경매 절차에서도 차이가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아까처럼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경매를 시작한 거니까 돈만 갚으면 경매는 언제든 취하될 수가 있어요. 네. 경매가 진행되다가도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낙찰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낙찰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낙찰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임의 경매는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낙찰을 받았는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네. 잔금을 치르기 전에라도 취하를 받으려면 취하를 하거나 취소시키려면 이 낙찰자가 동의를 해줘야죠. 1등 낙찰을 받은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조사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당장 뭐 물질적인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비용이 있고 그렇게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이 물건이 어느 순간 잔금 치르기 전에 침을 갚아버려서 다시 취소됐다면 그걸 조사하는 동안의 시간, 법원에 가서 임장하고 주변에 가서 조사하고 입찰하는 시간, 돈 찾아서 움직였던 모든 시간이 그냥 사실 수포로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는데 강제 경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다시 말하면 조금 뭐 더 어렵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취하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또 중요한 건 실제 비율로 보면 네. 강제 경매보다 임의 경매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럼 이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의 경매는 취소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인식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맞고요. 하나 제가 네. 더 팁을 드리자면 임의 경매에 뒤에 또 추가로 뭐 압류, 가압류, 보험, 카드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은행 하나 천만 원만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겠죠. 그쵸. 그 뒤에 또 압류가 몇 천만 원이 있고 보험이 몇 천만 원이 카드가 몇 천만 원이 있다. 이런 건 누가 이건 되게 어렵구나. 상식적으로 취하될 가능성이 적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소득에 관심이 있으신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경매로 좀 싸게 받아서 월세 받아야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많이 상가나 뭐 빌라 투자자에서 월세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경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대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사실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잡아서 대출을 받지만 대출 받은 거 빼고도 이자가 내고도 월세의 수익이 남는 그쵸. 이런 걸 찾고 네. 아까처럼 이게 오피셀도 그렇고 상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책에다가 다 적어놨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가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잡을 때 감정가 대비 저희가 대출에 낙찰 금액 받고 낙찰 금액 70에서 작으면 90% 많으면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억짜리로 얘기를 하자면 1억짜리 상가를 실제로는 1억 이상인 물건이지만 1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출, 낙찰을 받고 대출을 한 80% 받게 되면 내 돈은 한 2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자만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월세를 수익으로 생기거든요. 네. 그런 물건들을 갖는 게 임대소득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진행했던 물건들 중에서는 경기도 그 광명 쪽에 있었던 물건들도 처음엔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한 2억 들어갔습니다. 2억 투자금이 들어갔다가 네. 보증금을 1억을 돌려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돈은 1억을 투자했고요. 그쵸. 그리고 다시 월세를 500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 대신 이자는 200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좀 달라졌으니까 좀 닦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 달에 그것만으로 한 1억 투자해서 한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고 또 비슷하게 다른 인천 쪽이나 광주 이런 또 경기도 쪽에 진행했던 물건도 보증금을 처음에 투자한 1억 정도 투자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5천만 원 받아서 한 5천만 원 투자하고 네. 나머지 이자 빼고 월세를 한 300 딱 두 개만으로 한 600만 원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야. 그런 식으로 뭐 더 작게는 100만 원부터 50만 원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물건들을 계속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게 되면 그런 게 사실은 임대소득을 위한 경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갈 조금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걸 많이 했고 네. 빌라도 가능은 합니다. 오피셜도 가능한 게 조금 작게 낙찰 받아서 그걸 월세로 2천에 60, 50, 뭐 5천에 낙찰 받아서
대출을 한 80% 받으면 4천만 원 대출 받고 네. 1천만 원 투자해서 내 돈 얼마 안 드리고 그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그쵸. 월세를 받으면 이자를 빼고도 항상 남더라고요. 그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지만 네. 이자 빼고 남는 돈이니까 순수하게 저희 수익이잖아요. 투자 대비 수익은 굉장히 높은 수익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상가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이제 뭐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월세가 얼마나라는 게 뭐 대략 조사가 되고 네. 그럼 이제 내가 얼마를 쓰겠다고 하면은 이 수익률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수익률 계산은 사실 뭐 누구나 사실은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그런 물건들을 많이 낙찰을 받고 네. 또 그렇게 수익을 뭐 아까 말했듯이 5억짜리 받아서 1억을 투자해서 300씩 받는 거는 네.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때는 경매가 원가가 있는 감정가 시세보다 경매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지 예를 들어서 네. 음료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핸드폰이 있으면 이 핸드폰 하나의 원가가 보통 뭐 100만 원이라면 네. 100만 원 그대로 사면 사실 아무런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뭐 제가 표현이 죄송하지만 네. 가끔 이런 것도 싸게 나오는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이트들에서 70만 원, 60만 원 할 때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샀기 때문에 싸게 산 거겠죠. 네. 근데 경매도 마찬가지죠. 1억짜리를 1억에 산다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죠. 1억짜리를 저희는 싸게 최소한 10% 많으면 50%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를 50만원, 60만원, 70만원에 샀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고 그 싸게 샀기 때문에 임대도 좀 작게 놔도 네. 일반 분들은 1억에 사서 그거에 맞는 임대를 해서 수익을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50%, 60%, 70%에 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싸게 놔도 더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싸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와서 가보면은 저는 제 생각에 십중팔구는 그냥 횡하거든요. 네. 아니 뭐 맞아요, 장사가 맞아요. 잘 된 가게 나오면은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저거 잡아서 내 펀세 네. 먹고 살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네. 많은 사람이 못하는 이유가 가봤더니 뭐 사람도 하나도 안 다니고 텅 비어있고 막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차를 그렇게 큰 매매가 5억에 대한 그 물건이 들어가서 임대를 나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력이 쌓인 다음에 네.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처럼 하는 거는 실력이 좀 쌓인 다음에 상권이 당장 보이지 않는 너무 어려운 곳 또는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는 지금 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다못해 세종 같은 경우 세종시 쪽에 1층 벤티 그냥 커피숍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커피숍이 경매로 나온 데도 있어요. 임차인이 커피숍이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된다는 건 낙찰만 싸게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네. 너무 쉬워요. 권리 분석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하시라고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까처럼 상가가 비어 있거나 네. 그래서 동탄에도 지금 큰 스포츠 센터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네. 그럼 사실 만금처럼 겁이 나요. 겁이 나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상권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살아날 수 없는 상권인지 상권이 자리 잡히려면 최소 7년에서 10년 뭐 5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공급이 많이 돼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살아날 곳이라면 저는 좀 힘들지만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도 살 수 없는 곳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한테는 힘드신 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셔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일단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조금 누가 봐도 이건 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만 비어 있고 뭐 자리도 괜찮다 하면 대신 낙찰가가 높아지겠죠. 네. 쉬우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낙찰가가 좀 높아진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10% 20% 싸다. 우린 그걸로 만족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많이 익숙해지시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제가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와. 근데 제가 해서라고 아니라 제가 네. 그 건물에 제일 첫 번째 낙찰 받은 사람이에요. 아, 남들이 네. 낙찰 안 받을 때. 네,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네. 다른 분들은 그때는 겁나서 안 들어오시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건물이 네. 살면 네. 대부분 낙찰도 낙찰가가 올라가다가 재개발 지역도 그렇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 재개발한다고 하면요. 처음에 낙찰가가 안 했다가 재개발 하더라 한마디에 그쵸. 낙찰가가 막 올라가요. 네. 순식간에. 그 다음번에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뭐 스포츠 센터들은 뭐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로 사시는 거예요. 이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제 값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지만 조사해서 많이 조사하고 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고 이 정도면 갈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셔서 준비하시면 조금 여유 있게 이자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내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네. 나갈 수 있는 이자와 버틸 수 있는 정도 시간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까처럼
그분들은 100%의 분양만을 샀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 샀어요. 분양가 50%의 낙찰 받았거든요. 50%의 낙찰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 좀 작게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좀만 버티면 다시 환원될 때 네. 환원되는 시세가 될 때는 제 게 제일 싸고 가격이 정상화됐을 때 제 거는 50%를 남는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번전만 돼도 50%가 남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하는 관계에서 네.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첫 쉬운 거부터 하십시오. 집 근처, 회사 근처, 내가 아는 지역에 네. 좀 쉬운 거. 아직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남아요. 충분히 그런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가 10억짜리 뭐 상가가 있었다. 근데 이걸 10억에 분양받는 사람은 최소 뭐 월 600만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죠. 600 내고 들어올 자영업자가 이제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계속 공실로 있다가 네. 이자 못 내서 이제 경매로 붙여지고 네. 이제 그런 물건들을 작가님은 이제 싸게 나오네. 네. 다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유찰이 계속되고 작가님이 이제 이거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반값 정도에 사면은 네. 10억에 600이면은 난 5억에 받았으니까 300 받아야겠다. 그렇죠. 그럼 300에 이제 자영업을 할 사람 구할 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네. 제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여기 책 내용처럼 참 어리석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네. 해서 뭐 PC방부터 네. 수많은 했던 것들이 네. 그런 식으로 살렸던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눈이 저한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게 또 있기도 하고 네. 그 이제 경매를 이제 임대소득 창출형 경매하고 네. 사업 기반 마련형 경매로 나눠 주셨잖아요. 네. 이제 임대소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주는 거고 네. 이 사업 기반 마련은 내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맞죠?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데요. 임대소득이랑 기본적인 건 똑같지만 원칙이나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아까는 그냥 해서 내가 임대수익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네. 이거는 제가 책에도 나왔지만 임대소득이나 시세책을 뽑아내려는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뭐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요. 네. 제가 했던 뭐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편의점, PC방, 헬스장처럼 아니면 나만 잘할 수 있는 특기가 있잖아요. 네. 뭐 운동하셨던 분들은 뭐 아까처럼 헬스장이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컴퓨터나 PC를 좋아하는 PC방일 수도 있고 뭐 편의점도 요새 되게 젊은 점주들 많다고 합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뭐죠? 브랜드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무슨 편의점 이러면은 대부분은 뭐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뭐 맞아요. 그 네. 점주가 하는 방법, 전주를 구워서 하는 방법, 또 내 건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내 건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더 생기잖아요. 마진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단순하게 해서 임대 내려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내 건물로 하는 게 나은데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다 아닐까 하는데 대부분은 왜 이걸 못 하시냐면 안 될 거로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뭐 편의점도 하는데 이 돈을 내가 건물까지 사서 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아까처럼 그런 뭐 얘기할게요. 아까 좀 죽어있는 상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는 데라면 10억짜리일 땐 못 사시겠죠. 그쵸. 대출 받아도 6억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5억짜리라면 3억 받는 거는 그것도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좀 덜 하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나가는 이자가 훨씬 싸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목적으로 해서 편의점을 하게 된다면 600 낼 때랑 300 낼 때는 300을 기본 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해도 임대료로 600이 나가는 게 아니라 300을 벌면서 내 수익으로 온다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사업을 기반 위한 경매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헬스장 아니어도 뭐 PC방 편의점 아니어도 PC방이나 헬스장이나 그 밖에 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학원도 보통 임대로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또 학원도 운영했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내 건물로 한다면 잘 됐을 때도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상회복 복구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쵸. 인테리어를 막 1억 2억을 투자했는데 나갈 때는 그걸 다 철거하고 맞아요. 근데 내 건물이면 최소한 그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좀 운영하다가 최소한의 권리금 받고 팔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 사업 기반을 위한 경매라고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뭐 특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냥 네. 이거는 뭐 넘어가서 작은 돈으로 하시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것도 그냥 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험이나 이렇게 센터 공간을 찾는 분들은 네. 이렇게 1층 말고 1층은 사실 좀 경쟁력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경쟁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쵸. 낙찰률도 네. 그렇고 그렇지만 2층 이상인 건물들은요. 낙찰률과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교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데들도 그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들과 이렇게 100평, 200평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공간들을 경매로 잡으면 시세보다 한 절반, 뭐 70%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공간에다가 내가 영업점을 차려서 시작하면 임대 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업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예전에 했던 1층 상가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긴 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돈으로 내 돈이 사실 처음엔 2천이든 1억이든 투자가 되지만 나중에 내 돈이 거의 회수가 돼서 보증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는 사업을 할 때 그 돈을 내지 않고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훨씬 사업의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네. 첫 번째 책이 이 얘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였어요. 네, 임차하지 말고 네.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해라. 그만 네. 싸게 사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책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남동구 구월동 9월 네. 중앙플라자 물건을 보면은 네. 이게 2차에서 이제 누군가가 1억 9,500에 들어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미납이 됐어요. 네. 미납이 됐는데 한 번 더 그래서 유찰이 되고 네. 최종적으로는 4차까지 가서 1억 5,700에 낙찰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되면서 이제 고민이 돼요. 왜 이 사람은 그렇죠. 1억 9,500에 써가지고 미납이 됐다는 건 내가 10%를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무슨 물건에 하자가 있나? 그래서 이제 유찰에 대해서 많은 공포가 생기게 되는데 네. 왜 유찰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물건을 그냥 그대로 말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요. 당연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겠죠. 여기 세입자분이 계셨죠. 똑같이 자기가 열심히 뭐 포장마차를 운영하셨는데 하다가 경매가 되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신경 쓰이고 네. 맨날 뭐 우편물은 날라오고 사람들 찾아오니까 신기했겠죠. 게다가 이분이 하나는 좋은 생각을 하셨던 게 그럼 이 건물을 내가 차라리 낙찰 받아버리자. 그걸 잘 판단하신 네. 거예요. 그쵸.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보증금과 원상복구 의무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경매를 너무 모르셨어요. 상황은 경매를 닥쳤지만 그때 와서 그제서야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냥 자기가 뭐 시세 파악도 정확하게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잡으려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을 잡아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잡고 나서 대출 준비를 못하신 거죠. 그래서 잔금을 못 치르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대출 낙찰을 받을 땐 대출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자금 흐름 모두 계산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였고 이걸 알고 또 이분이 또 어설프지만 주변에서 충고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이다 보다 유치권을 신고해라 네. 뭐해라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네. 요새 유치권 잘못하면 경매 방해죄로 형사 처벌받고요. 나쁜 말로 빨간 줄 그어지는 겁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 세입자 유치권을 했다? 인정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했던 시설물은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아까처럼 오히려 철거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원상 회복, 복구의 의무가 있으니까. 네.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유치권 신고했다면 전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낙찰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물건을 잡고 싶어서 이러시는구나. 그래야 이런 얘기는 들은 거죠. 많이 참고하는 네. 거죠. 유치권 신고하면 많이 안 들어온다더라. 그렇죠. 많이 가격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본다? 이분이 낙찰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죠. 네. 제가 조금만 잘 쓰면 나에게 낙찰 받고 이분과 네. 재계약도 할 수 있겠고. 네. 이걸 오히려 반대로 유추하는 저한테는 그게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봤을 때 이분이 미납했던 걸 확인했고 거기 유치권까지 신고한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금액에 낙찰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분과 재계약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분이 너무 이 경매 때문에 너무 많이 손해보신 거예요. 이미 손해보셔서 날렸으니까. 10%도 손해보셨죠. 네. 거기도 영업도 안 하느라고 이제 영업을 다 놔버리니까 사람이 뭐라 내려놓게 되면 그쵸. 또 포기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떠버리니까 이제 못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돼버리셔서 이분은 결국 이사비만 제가 조금 더 챙겨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철거를 했나요? 철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는 계약 조건에서는 철거지만 또 낙찰자한테 무조건 철거해주는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나랑 계약한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만들어준다고 또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다 망해서 손해보고 가는데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조차 아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권리금도 없으니까요. 그 경매의 장점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한 거죠. 그럼 이제 유찰된 이유들이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한 대출 네. 이걸 계산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네. 뭐 다른 유형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아까 말씀처럼 권리 분석을 잘못하신 거죠. 입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이슈라든가 이 물건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되는 상식인데 네. 그 상식을 모르고 그냥 덥석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아픈 경험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 뭐 인수하거나 책임질 거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또 증명하자면 상권 분석. 한마디로 아까처럼 이게 앞으로 살아날 건물인지 죽을 건물인지를 파악 못 하시다 보니까 그냥 싸다는 마을에 네. 10%다 20% 뭐 거의 원가다 뭐 그거 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상권이냐 죽을 상권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가셔야 되는데 네. 그것도 못 하고 가셨을 경우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방금 세입자처럼 대출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나올 거라고 막연한 생각에 되겠지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죠.
낙찰 받기 전에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얘기드리겠지만 법원에 가서 뭐 대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명함 받아오든 자기 거래처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기는 해야겠다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생각을 못 했을 경우에 안타깝게 잔금을 납부 못 하시고 본인의 신용도 생각 못 하시고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뭅니다. 드물지만 저도 좀 머리 아픈 게 하나 있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 아주 극성 유치권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게 진짜 그런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이런 그 난이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물건일 경우에는 명도 저항이라고 하죠. 그들이 막 안 나간다, 못 한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심지어 한번 저도 어떤 걸 뭐, 불 지른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네. 실제로 못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사례로는 말씀드리지만, 실제 못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람도 피해지만 사실은 못해요. 그때 그냥 순간 욱하고 하는 말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다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가끔은 포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한 네 가지로 권리 분석을 실패했거나 상업적 분석을 실패했거나 또는 대출 실패했거나 마지막으로는 명도 저항.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이 명도 저항으로 인한 그 이제 뭐 포기하는 경우는 이 명도 저항은 합법적인 건가요? 합법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하시는 거죠. 뭐 감정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했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은 또 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근데 사실은 드물지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고요. 제가 100건을 했다면 한두 건 있을까 말까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제 시세 파악하는 것을 상업수 분석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좀 시세를 파악하는 노하우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보 사이트들이 되게 요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밸류맵이고 네이버고 상권 분석 시스템 이런 거 많아요. 그것만 사실 온라인에서 먼저 한번 1차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그쪽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살고 유동 인구가 어떻고 뭐 여기가 시세가 어떻게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걸 먼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게 뭐냐면 교통이 좋냐 아니면 뭐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고속도로가 좋냐 아니면 지하철이 가깝냐 이런 거 사실 누구나 아는 것들입니다. 그냥 제가 책에다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런 거 먼저 보시고 제가 그쪽 지역을 안다면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 뭐 KTX가 들어온다 뭐가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주소만 쳐도 요새 너무 좋은 게 다 나와요. 맞아요. 뭐 어디 뭐 경매 물건이 만약에 뭐 가산동 몇 번지에 나온다면 그것만 치면 그런 게 쫙 나옵니다. 그것만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로드맵이라든가 뭐 거리뷰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미리 내가 가보는 것처럼 발품 팔기 전에 좀 번거로움 줄이시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가는 것처럼 한번 따라가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주변을 보시면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 이 지역에 이 정도면 된다. 그리고 지금 상권에는 지금 봤을 때 1층 상가에는 부동산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미용실이 있네. 근데 지금 다시 저희가 가봤을 때는 이 사진은 좀 예전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또 유동성이나 아니면 이게 상가에 바뀌는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전에는 여기 미용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고깃집이 들어왔네. 이런 걸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아, 여기에 또 고깃집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있던 미용실도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가에 가시면 인포메이션 항상 찍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거기 안에 여기 안에 현재 뭐가 있고 앞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없고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없는 건 제가 집어넣을 수 있기 좀 유리하겠죠. 그런 업체들한테 좀 저희가 컨택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상권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조사하다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경매가 나왔던 집이 또 나오고요. 옆집이 나오고 뒷집이 나오고 상가가 또 나오고 이럽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알아보다 보면 이 사례가 저한테 지식이나 아니면 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도 알아보다 보면 그 비슷한 사례를 계속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그 정보들을 갖고 앞으로의 모습. 지금은 막 지어지는 건물이었지만 이제 가보니 많은 상가가 차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시세 조사는 이제 많이 이제 평준화 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은 서비스들 나오고 뭐 너무 쉽게 검색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낙찰가를 입찰가죠. 입찰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입찰가를 얼마를 정해야 돼야 낙찰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그럼 이제 조금 먹을수록 가능성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매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래도 그냥 내가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그냥 이 물건을 꼭 사야겠다. 근데 어쨌거나 경매를 통해 사는 거니까 비용들 좀 제외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안정맞음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거는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좀 적극적이고 조금 네. 마진을 좀 높게 보는 그쵸? 편입니다. 네. 최소 20%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 수익으로도 이자를 빼고도 한 20% 이상 나오는 거로 상가를 잡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내 스타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좀 소극적인 분도 솔직히 계실 거고요. 맞아요. 적극적인 분 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난 안전하게 하나 잡아서 10%만 남아도 만족해 하시면 그거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엑셀표를 하나 만들으시면 좋아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엑셀표에다 하나씩 넣어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을 때 등기 비용, 뭐 명도 비용, 무슨 비용에서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시세 대비 한 얼마 정도의 마진 볼 수 있네? 그럼 한 10%? 네. 그게 내가 원하는 입찰가가 되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난 이 정도로 해서 만족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 난 30% 이상이면 남아야 돼. 그러면 그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할 수 있게 오히려 그 반대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찰가도 오히려 정하기가 되게 쉬워지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10%가 좋습니다, 50%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50% 말씀드렸다가 잡으면 좋죠. 네. 근데 계속 못 잡으면 저희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에 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시세보다 싸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 사무소를 가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 사무소로 이제 가면은 네. 사실 이분들도 이제 이 사람이 경매 때문에 왔다는 걸 눈치채는 경우도 많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달가워하지 않잖아, 기본적으로. 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네. 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세 파악이 전체 중에 거의 50%라고 해도 뭐 사실 과언이 아닌데 그 시세 파악하려면 결국은 그 현장에 제일 잘하는 공인중개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실 뭐 벨리맵이든 네이버든 다 올리시는 거니까 네.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매수할 것처럼 먼저 물어야 사실 그 물건에 대한 아웃라인을 오히려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수할 것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그 대신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있다는 느낌을 보여드려야 돼요. 난 살 사람이다. 네. 그래야 부동산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적극적으로 알려주죠.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거 실제 그 마음으로 가세요. 경매 잡을 거잖아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경매 잡을 거지만 혹시 경매값보다 금리가 싸운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운 거 나오면 그걸 잡아야죠. 네, 그렇죠.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이 제가 경매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잡아야죠. 그래서 금매를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살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시고 네. 뭐 하다못해 작지만 예의거든요. 뭐 음료수 하나라도 사다 주시고 네. 뭐 바카스 뭐 이런 거 내가 만 원 써도 그분이 천만 원 싼 걸 갖다 주신다면 1억짜리 저한테 물건 주신다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를 갖추면서 그분한테 정보를 얻고 앞으로 계속 나랑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또 만나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저랑 맞는 분이 계시고 또 안 맞는 분도 계세요. 네. 그냥 그분들은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빨리 패스하시고 네. 다른 데 가셔서 좀 얘기를 통하는데 네. 통하는 데를 좀 찾으셔가지고 네. 내가 살 거라고 얘기하면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보려고 했던 물건을 또 매도할 것처럼 그 자료를 그걸 물어보면 안타깝지만 매수와 매도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생기세요. 매수할 것처럼 물어보면 가격을 조금 부동산 입장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높게 불렀다 깎아줘야 거래하기가 쉽잖아요. 네. 부동산 입장에서 반대로 매도할 때는 가격을 좀 낮게 불렀다가 높게 받아주면 너무 고마워하겠죠. 그쵸, 예. 그게 심리적인 겁니다. 그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를 확인하려면 그래서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꼭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통계를 갖고 다시 또 한 군데로 새로운 데서 임대할 것처럼 해서 물어보셔야 그 네.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왕이면 이분들이랑 나랑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또 기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아까처럼 난 돈이 있고 항상 난 계약할 사람이다. 입찰하실 거잖아요. 입찰할 마음은 돈이 있고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분들이랑 하셨고 대신 첫인상을 좀 좋게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어떤 분들은 되게 제가 말하지도 않아도 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뭐가 들어오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네. 있고 뭐가 있습니다라고 너무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검색했던 거 이상으로 조사해 주신 분들, 말씀해 주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별거 없습니다. 아까처럼 작은 예의 갖추고 작은 음료수 하나라도 뭐 다른 얘기지만 뭐 JYP인가 아니면 뭐 누군가 그런 분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 있어서 하실 때 맨날 가서 그냥 뭐 친분 갖고 뭐 네. 먹고 음료수 했대요. 네. 그게 괜히 그분들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건 말 한마디 차 한 잔, 밥 하나에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는 내 우군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그냥 꼭 영업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재테크, 부동산에 도움을 주시는 팀, 아니면 파트너를 만든다는 생각하시면서 예의 갖춰서 만나시면서 이런 작은 걸 하나 하시면 네.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처럼 또 하나는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네. 내가 그냥 쭈삐쭈삐하면 이분들 아까처럼 눈치채. 경비 때문에 오셨죠? 난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나 살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맞는 거짓말을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매든 금매든 난 살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분이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는 얘기해도 돼요. 사실 저 경매 보고 왔는데 금매도 있어 살 거예요. 솔직한 말이고 그렇게 이해되면 오히려 그분은 저한테도 오히려 더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갖고 물건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그만 뭐 뻔할 수도 있지만 네. 살까 말까 하다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진짜 그냥 생각만 하고 이러시는 거는 결국 결과물이 안 나와요. 실패도 해봐야 실패를 겪는 겁니다.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실패 겪고 나서 더 하시는 건데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 공인중개사랑 관계를 쭉 맞게 나시면 장기적으로 보는 눈도 생기시고요. 그분이 보여준 물건을 보면서도 그 지역을 판단하게 되시고 다음에 처음에 그 물건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그 물건을 또 하실 때는 그 물건을 가장 잘 파악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예의 갖추고 작지만 뭐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음료수 하나라도 바카스 하나라도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 들어가 보지 않고 좀 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여기 좀 착한 주인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데이터로서 대표님의 20년 네. 경력 데이터로서 아 네. 이런 간판에 이런 거면 조금 그래도 열려 있더라 이런 거 있나요? 네. 당연한 건데요. 네. 관리를 합니다. 겉에서 드러나는 거 그건 그 말씀드릴 수 네. 있겠네요. 저도 네. 지금 갔던 걸 지금 생각하면서 짧게 생각하면서 지금 직속에 대답을 드리는데. 네. 붙어 있는 게 벌써 오래되고 찌글찌글하고 뭐 먼지가 가득해 있으면 네. 이거는 간지가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깨끗하고 바뀌었고 안에 인테리어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뭐 손님 왔을 때 음료수 먼저 사실 저희도 갖다 드릴 수 있지만 먼저 주고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영업 마인드는 최소한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겉에서 봐도 새로 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해서 차도 저희가 세차면 얼마 계속 닦고 하잖아요. 그쵸. 관리를 하느냐 아니냐 그만큼 업데이트를 하느냐 이 정도만 보셔도 그리고 명함도 먼지가 가득 한 있고 오래된 명함 바깥에 보면은 문장계에 있을 때 명함들이 있는 거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명함이 먼지 가득 찹혀 있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판단팀이죠. 네. 근데 계속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는 네. 건 계속 이분이 신경 쓰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 영업장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영업장 갔을 때 영업장 앞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네.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누가 봐도 그게 뭐 손님의 편의 의자라도 하나 갖다 주고 이런 사소한 거지만 그게 영업과 아니면 어떤 그 잘하는 곳, 관심 있는 곳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기본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이제 어려운 장벽 중 하나가 네. 경매 대충 알아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과거에 거래를 했던 곳도 있을 테고 하니까 입찰하기 전부터 이거 좀 알아봐주세요 하면은 이게 조금 쉬워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네. 내가 이제 막 강의 듣고 시책하는 사람들은 관계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그쵸. 물어보기가 뭐 또 그분 입장에 또 일이잖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좀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살짝 설명드렸는데요. 경매 대출을 알아보는 것 중에 먼저 제가 짚어야 할 거는 당연히 낙찰된 이후에 대출을 알아보시려고 하겠지만 네. 사실은 입찰 전부터 잔금과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큰 돈이 짐잖아요. 네. 소중한 돈을 우리가 투자하셨는데 이것도 준비 안 돼서 혹시 아까처럼 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맞아요.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하고 있을 때는 대출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보통 경매하는 경매장에 가시면 이렇게 보통 그 명함이나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한테 먼저 좀 받아오세요. 내가 입찰하기 전에 네.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니까 만약에 중앙지법을 간다고 칠게요. 네. 중앙지법을 가면 앞에 가시면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입찰하는 걸 그냥 당일날 말고 미리 한번 가셔서 구경할 겸 당일날 가서 떨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분위기 좀 파악한다 생각하시고 공부 시험에서 가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명함 받아오신 다음에 그분들에게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을 미리 전화 걸어보시는 거예요. 저 메타경 몇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전화로 하는 것보다 사실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메타경 몇 번을 제가 입찰할 예정입니다. 저는 소득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왜 이런 걸 얘기해야 되냐면 그분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출이 나오는 한도를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DSR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제가 할 수 있는 등급과 신용등급이나 이제 등급이 좀 달라졌죠. 네. 점수가 아마 800점이고 뭐 900점이고 이런 마이크레딧이 몇 점이고 이런 걸 미리 알려주시고 내 소득이 얼마가 됩니다. 이런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분한테 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낙찰받기 전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으나 네.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말 한마디가 사람 달라진다고 네. 계속 예의를 말씀해주시면 낙찰받으면 당신께 할게요. 본인한테 할게요. 이러면 그분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좀 받으면 미리 이 내용을 좀 알고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것만 무조건 다 보진 마시고 은행 쪽에 주거래은행도 알아보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주거래은행에서 보통은 일반 일구명에선 경락지수를 잘 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데 빼고는 네. 사실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대출받는 것과 다르게 경매는 네. 또 경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전업주부라든가 이제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는 조금 대출에 좀 애매한 부분이 솔직히 좀 존재합니다. 그쵸. 그럴 때는 미리 카드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대출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쉽지만 그런 거로도 미리 해서 알아보면 가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소득 증빙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아는 뭐 토스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이런 신용 마이크레딧 같은 데서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서 신용카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쓰시더라도 먼저 갚고 이게 신용점수가 올릴 수 있는 게 다 팁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건 네.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거기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통해서 연체 같은 거 없게 하시면 이렇게 좀 키워나가시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출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고요. 아까처럼 일금융권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 정도만 기업은행 특히 상가 쪽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출이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그게 아닐 때는 이금융 수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도 괜찮아요. 근데 이자가 좀 더 비쌀 뿐입니다. 근데 내 투자금이 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장단점을 좀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만약에 기업은행 하나은행이라든가 수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주거래이 있다면 그런 데 가서 한번 방문 받아서 한번 더 상담해 보시는 것도 실수를 하지 않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사전에 알아보면은 네. 그 금액은 거의 그대로 나오긴 나오나요? 거의 나와요. 특별하게 근데 이게 네. 이거는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네. 사람이 자기의 좀 불리한 점이나 안 좋은 걸 감추려고 하는 분들 그렇죠. 심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대출할 때 전에는 그냥 자기 좋은 얘기만 했다가 자기 안 좋은 얘기를 안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도 이게 책에도 나왔지만 저도 신용 불량을 했었고 두 번이나 했었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그걸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알거든요. 개인의 생활하고 신용 불량이었고 뭐 대출 연체가 있었으면 몇 년 동안 그게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고 그게 영향을 받아요 대출에. 그런 걸 다 오픈 안 하셨다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소득 증빙으로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어 이렇게 네. 얘기했다가 막상 가보니 그게 문제가 걸려버리면 못 받을 수 있어요. 말씀처럼 상대방한테 대해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정확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되고 안 되고 미리 하셔야지. 그러면 차라리 내가 못하면 내 가족이든 네. 친구든 지인이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셔야죠. 그걸 꼭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건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보증금 큰 돈을 뭐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10억이면 1억을 입찰금을 내는데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사실은 경매를 취하하거나 뭐 변경하거나 불허가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사실은 채무자를 찾아가서 채무자에게 개인위생을 넌지시 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1억을 손해보는 것보단 그분한테 좀 뭐 인사를 드리든 비용을 하든 해서 네. 그분이 그렇게 하면 경매 자체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내 소중한 돈을 잔금을 못 치러서 날릴 수 없으니 그럴 경우에 제안해서 만약에 그분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날리는 것보단 이분한테 자면 뭐 채무가 있다면 자금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내가 1억을 손해보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뭐 또 불허가에 대한 거를 그 서류상에 좀 찾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아까처럼 미리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셔서 잔금과 대출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는 공투를 하면 좀 사실 좀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투를 하면 돈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데 대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이게 또 나중에 의견이 안 맞고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낙찰 받으면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이제 경매하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교육생들 많이 해보셔 알겠지만 명도에 대한 질문이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네. 명도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잘한다는 거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솔직히 말하면 빨리 그 사람 잘 내보내는 게 잘하는 거죠. 최대한 겁니다. 빨리 내보내는 거다. 네, 기존에 있던 사람을 그분을 뭐 채무자든 세입자든 빨리 내보내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고 수 있고 임대를 놓거나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이제 쓰시는 방법이나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것도 똑같이 얘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찾아뵈요. 낙찰을 받고 대신 빨리 가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이고요. 뭐 어떤 분은 허가 떨어지고 뭐 낙찰 잔금 기일 나오면 가라고도 하시는데 그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나봤을 때 이분이 조금 오래 걸릴 분인지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분인지 그거에 따라 저도 대출을 덜 받아도 되고 받아도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좀 일단 찾아가게 되고요. 찾아가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되 못 만나면 그다음 메모를 하고 옵니다. 이번에 낙찰 받은 사람인데 앞으로의 과정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메모를 하고 안 보이게 가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도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궁금하신 거예요. 그쵸. 낙찰자가 누굴까? 네. 어떤 사람일까?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올까 싶었거든요. 그분도 차라리 빨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뭐 이사병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빨리 알아야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방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듯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그분의 마음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게 이사비용이다 하면 기준은 있어야겠죠. 네. 아무리 그래도 경제 집행하는 비용, 뭐 어떤 비용, 내가 하는 비용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하면 그건 안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1억짜리 낙찰받았는데 뭐 이사비 2천만 원 달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건 정중히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분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 집행을 하든 뭘 했을 때 최소한의 이사병이 100만 원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네. 대신 그걸 좀 천천히 하는 게 나아요. 경우에 따라 뭐 내가 먼저 제시하는 게 나을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하게 하는 경우도 좋은데 그거는 뭐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항상 녹취하거나 이런 걸 좀 해 놓으시면 안 그래야겠지만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불상 사회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경매 쪽에서는요. 공매나 약간 좀 다르지만 경매는 저희는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아주 큰 강제집행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그분이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저희가 이걸 무조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말씀 나누고 해결해서 시간과 비용을 드리고 해결하고요. 그게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우리 같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 분들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저희한테 큰 이 힘이 돼요. 이걸 통해서 진행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전체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매각해서 내가 생길 수 있는 임대 수익 아니면 매각 차익 또는 임대 수익에 비하면 아주 큰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린 다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분야에서 작가님도 작가님이 이 노하우와 글 쓰시고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그게 있어요. 그걸 갖고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해서 해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수많은 명도를 하면서도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었던 분은 아까처럼 손이 꼽힐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더 겁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경매 때문에 낙찰자 제가 아닌 낙찰을 당한 그분이 더 겁먹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이사 비용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은 준다, 어떤 분은 안 준다. 또 이제 얼마를 줘야 되냐.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야, 내가 100만 원 주면 되는 건가? 뭐 200만 원 주면 되는 건가? 이게 고민이 또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강제 집행 비용이 실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에 진행되는 비용과 30평에 하는 비용은 다르겠죠. 그럼 실제로 집행하는 비용에 집행관이라고 해서 그걸 인부들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그 지게차라든가 아니면 그 화물 그걸 나르는 화물차 같은 경우 비용들 네. 그리고 그걸 물건을 집행하더라도 보관을 해야 돼요. 그 진짜 실제 비용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10평 기준에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게 이사비를 정해줘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30평이라고 해서 뭐 집행비용이나 이사비용이 한 3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 물건의 최대 이사비는 300만 원이어야겠죠. 이런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기준 안에서 얘기를 했다가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여러분과 잘 해결하고 싶고 손해 보실 수 있는 채무자나 세입자 아니면 다 받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배당 받는 분도 계셔요. 다는 아니지만
그분한테 손해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도 손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고 그럴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손해보지 않고 저도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선. 그 선이라는 건 정말 해결이 안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집행 비용.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이제 뭐 임차를 두든 대팔 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냐 네.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은 내가 얼마만큼을 또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인테리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견적을 받아봤는데 뭐 도배장판 다 바꾸고 뭐 샤시 바꾸고 해서 뭐 2천만 원이 든다. 네. 그 2천만 원을 그냥 싸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낙찰한다면 인테리어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청소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집이 좀 깨끗하는 그 청소 하나만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외관상 깔끔해 보인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외관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하는 것처럼 네. 외관상 좀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한 하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리가 돼야 나중에 하자를 당장 수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매도할 때 매도 담보 책임이 6개월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중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로 너무 많이 비용이 들면 되게 힘드니까 말씀처럼 네. 투자 관점에 따라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인테리어인지 아닌지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집이 새 빌라라면 제가 잡은 빌라 최근 건 한 2018년, 19년은 거의 새 빌라예요. 네. 그럼 거의 건드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배지도 보통 실크로 다 해놨기 때문에 닦기만 하면 되는 정도 네. 수준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래된 빌라 한 제가 90년 빌라라고 생각할게요. 네. 그건 아무리 실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꿔야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과감히 바꾸셔야 되고요. 샤시도 요새는 거의 다 바꾸지만 샤시 비용이 좀 크긴 합니다. 비용 중에 봤을 때. 근데 내부만 바꾸고 도배하고 싱크대 아니면 뭐 싱크대도 교체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고 닦기만 하거나 청소 또 바닥에 장판으로 해도 되고 또 원목 그 강화마루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거를 내 경비에 맞게 좀 따라보셔야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아까처럼 내 목적은 작은 마진만 해도 되고 대신 작게 투자하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건 팁인데 전기 스위치 막 이런 것들도 사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남자분들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등도 인터넷 주문하면 되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면 큰 돈 안 들이면서 청소 같은 것까지도 하면은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스위치 바뀌고 청소하는 것만으로 집이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아까처럼 실크 같은 거라면 좀 닦아서 하면 되고 아닌 경우는 부분적으로 도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드시다면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 이러신 분들은 네. 할 수 없이 좀 종합으로 맡기시되 좀 거래하는 데가 있으시면 거래하는 데 좀 믿을 수 있는 데 통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범위가 모호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깨끗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하자는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소한 도배 정도 장판만 해도 웬만한 정도의 가치 상승은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테리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꼭 하시는 인테리어는 있나요? 꼭이요. 꼭이라고 하면 집의 상태에 따라 청소는 그냥 무조건이고요. 네, 청소는 네. 무조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딱 봅니다. 화장실에 봐서요. 네. 화장실을 수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수리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집이나 상가나 이런 게 대부분은 결정을 저희가 통화 얘기하는 건 지금 저희 남자들끼리 얘기하지만 사실 결정권은 거의 여자분들이세요. 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간단한 유리 거울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 소품만 갈아도 소품이 녹슬어있고 막 이러면 되게 또 보기가 안 좋아져요. 그쵸.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은 거 좀 제거하고 한번 뿌려주고 뭐 그런 거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욕실이 완전히 고쳐야 되는 거는 제가 수리비를 한 2,300 들어서도 하고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런 소품만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마찬가지로 또 주부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를 닦아서 되는 건 닦아서 하고 아닌 건 부분적인 싱크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도배나 사실 이런 건 그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아주 괜찮은 거라면 상관없지만 아닐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적게 하려면 장판 같은 경우로 요새 티가 안 나요. 네. 이게 원목인지 장판인지 모를 정도 좋은 거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좀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경매에 대한 책이나 이제 뭐 영상들을 보면은 대체 경매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아, 네. 뭐 어떤 분은 돈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네. 분은 뭐 천만 원만 있어도 된다. 제가 이런 그렇게 분도 얘기했습니다. 있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실제부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분 2, 3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경매 목적별로 좀 필요한 비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네. 어느 정도 생각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을 아파트를 사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빌라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피스에 사느냐. 다 거주할 수 있는 집입니다. 충분히. 네. 근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5천만 원이 전부다. 라면 5천만 원에 맞는 거에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맞는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 비용이라고 한다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거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제가 특히 두 번 세 번 체크하라고 권한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뭐 그 물건들의 이제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낙찰받고 그 건물이 그 잔금 치르기 전까지 그분들이 뭐 세입자든 거주하는 분들이 안 내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상가 특히 많기도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 상가는 많으면 1억까지 넘게 쌓인 것도 있어요. 그럼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법적으로 공용 부분은 3년치까지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인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뭐 일반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없겠으나 관리실이나 이런 데 가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여기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집을 내 집 마련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입찰 보증금에 대한 보통 10% 정도가 있을 것이고 네. 잔금이 들어가겠죠. 잔금이 10%였다면 90%가 잔금일 텐데 그게 자기 자본일 수도 있고 또는 대출을 포함한 금액이 90%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등기나 취득세, 법무비용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처럼 기존에 있던 세입자나 기존에 있던 소유자를 내보내려면 이사비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합의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비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도배된 장판이든 최소화해야 되는 수리비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대출 받았다면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뭐 이자에 대한 12개월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막 처음에 말씀드렸던 낙찰 기준 관리비 이 정도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똑같아요. 입찰에 대한 10%와 잔금과 등기비용 뭐 명도비 이사비 수리비는 다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낙찰 기준에 월세의 90%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감정가보다 낙찰을 싸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잡았으니까 우린 잡은 거 기준에 90%. 그러니까 좀 싸게 임대를 놔주자. 그게 결국 내가 빨리 임대를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작은 팁까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시세에 맞게 똑같이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내놓으면 금방 안 나가죠 당연히. 그럼 시간 걸릴 수 있는데 내가 9천만 원에 샀으니까 1억짜리 9천에 샀으니까 난 조금 싸게 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90만 원에 넣는다면 그래서 기준 낙찰 기준에 90%라고 적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10%만 싸게 놔도 내게 제일 싸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임대가 나간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놨고 표로 정리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본적인 거는 뭐 내 집 마련과 임대랑 똑같이 입찰금과 잔금과 등기비용 명도비용 이사비용 다 똑같지만 이건 매매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매매 시점까지 대출 이자 그 다음에 플러스 단기 매매라거나 뭐 이거 법이냐 계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도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는 게 좋다라고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은 내가 직접 쓰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쓰는 목적에서도 입찰금과 잔금과 등기비 명도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똑같은데 뭐 내가 쓸 거니까 당연히 수리비도 당연히 들어가면서도 좀 더 잘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이 낙찰 기준까지 관리비도 똑같고 1년치 이자도 똑같지만 플러스 하나 내가 창업할 거니까 창업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마지막 방어적 재테크라는 것까지도 하나 집어넣었는데 아까처럼 꼭 내가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경매로 당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당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어적 재테크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5가지 정도로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매 책들을 보면은 다 이제 경매에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책을 쓰시다 보니까 네. 이제 경매 실패 사례가 있나?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네. 경매 투자에서 실패할 수 있나요? 실패할 수는 있죠, 당연히. 계속 언급하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네. 시세를 파악 못 하시고, 이제 정말 부동산은 사실 좀 크게 그림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내 목적과 다르게 그냥 단기적인 것만 생각하시다가 섣부르게 판단하시거나 상권 분석 못하시거나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세한 거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이 준비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거는 한 번에도 일단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세 파악을 너무나 대충 하셨다는 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동산 한 군데 들어가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냅니다. 제 수강생들한테 꼭 혼냅니다. 한 번 몇 군데 보셨어요? 한 군데 안 돼요. 꼭 두세 군데 더 갔다 오세요.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그리고 제가 공식에다 책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일반 매매가를 경매가 곱하기 X라는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X를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조사하는 어떤 움직임을 그냥 X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지 않는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1억짜리 10억짜리 잡을 건데 그냥 대충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시세조사를 잘 못하시고 아니면 내가 본 거 한마디, 부동산 말 한마디, 부동산이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부동산 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말만 다 의지하지 않고 내가 봤던 인터넷상에 알아봤던 온라인상의 자료,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말을 매수, 매도, 임대할 것처럼 그럼 그 평균을 찾아서 진행을 한다면 실수 안 하시는데 그걸 못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걸 잘 못하시고 사실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게 나라에서 하고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라질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실수하시는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는 잘 말 안 하시고 해보니까 안 좋아. 네. 해보니까 힘들었어. 나 이랬어. 이거 어려운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저번에 그 카페에서도 그랬다니까. 그 딴 데서 사이트도 그랬다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네. 훅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맞는데 그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것들은 정확한 시세 파악하고 정확하게 물건 분석만 하시면 권리 분석만 하시면 그런 물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매가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 검색할 때 대법원이든 뭐 유리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 최저가에서 감정가라는 금액이 있고 그 감정가는 보통 감정평가들이 해놓거든요. 네. 그 금액에 보통 60-80%를 저희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 경매가 되게 유리하다고 하는 거고 이 감정가가 이제 일반 시세나 일반 매매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착각을 하시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알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등등을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하는 게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후에 내가 권리 분석을 하시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시세 파악이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일단은. 중요합니다. 네. 그 경매를 잘하거나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셋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좀 객관성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럴 수가 있는데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나도 모르게 이거를 내 그냥 편협한 시선으로 네. 뭐 무지의 맹시라고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물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안목을 기르셔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 가능성이 있고 네. 이 상권이 얼마 정도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이제 막 1년 된 그 상권을 이건 장밋빛이야 7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미 한 5년 된 거니까 앞으로 한 2, 3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건 좀 합리적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것을 할 수 있는 객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도 하셔야 되고 묻지마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피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잘못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걸 정말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책에서도 강조하고 저희도 강조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경매는 예의를 좀 갖추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낙찰받았을 때 찾아가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면 웃는 낯에 침 못 뱉고요. 내가 먼저 공손하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손바닥이 마주쳐야 된다고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할 때 이럴 때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좀 예의 갖추시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경매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끼리 마주할 경우가 사실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네. 어차피 컴퓨터가 막 하고 이런 거니까 상관없지만 네. 그렇지만 뭐 사실 막상 주식하더라도 주주총회 참석했을 때는 또 뭐 다른 의견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서로 얼굴 보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작가님이랑 소통하듯이 네.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대한 얘기는 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 나가서 주변 이웃을 만나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상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도 얘기를 하는 이 과정이 다 모두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거꾸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면 뭐 사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예의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는 수많은 투자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는데 네. 뭐 사무적으로 감정 빼고 하라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최소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람 사는 일이잖아요. 네. 경매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분이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다는 걸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한도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하다가 또 많이 또 아프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주시지만 네. 저처럼 바보처럼 하진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의 수준에서 상식적인 선에서는 최대한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고 하시면 우리한테도 복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긍정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은 부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이 되고 부정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말해서 긍정으로 잘 될 거야 하면 잘 되고 하다못해 친구한테도 이쁘다 하면 잘 사는데 너 미워 욕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험 경과에서도 네. 그렇고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낙관적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난 할 수 있어 할 거야 하면서 좀 더 찾아보고 좀 하시면은 정말 도전적인 자세로 실천적인 자세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걸 마스터하고 도전하겠다고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건 어느 정도 되면 작지만 하나 투자해 보세요. 그 결과가 사실 조금 안 좋을 수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좋으면 나중에 그분이 좀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기도 하시더라고요. 초보 운전에서 사고 안 났다가 한참 지났다가 나중에 이게 손 한 단어 놓고 막 거만하게 하다가 사고 나는 것처럼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정확한 분석과 시세 파악하면 그럴 일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소중한 걸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최소 자금금에 대한 것도 뭐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책에 쓴 것처럼 정말 1,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물론 일시적으로 2,000만 원 들어갔다가 보증금 받고 다시 1,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2,000만 원 투자했다가 다시 보증금 돌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피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 제목에 영원으로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 같아서 실제로 돈 돌려받고는 그렇게 한 물건도 개법 많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작은 돈을 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0만 원으로 자본으로 건물주가 되고 월세 받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당장 여윳돈이 없으니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언젠가 하겠다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그 작가님께서 투자했던 사례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관명시 주거상권의 코너 지하상가 네.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네. 이거 어떤 물건이었나요? 네, 광명에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렇게 잠깐 했지만 2018년 11월에 근저당이 있었고 후순위 세입자는 201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처럼 보증금 1억이 50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게 이분은 1억을 사실은 건질 수가 없죠. 이게 경매를 알고 모르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네. 근데 권리 분석상에 큰 하자가 없어서 임량을 가서 받고 아까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지도를 열고 로드뷰를 보고 미리 한번 가보고 다 했는데 너무 위치가 좋아요. 인근에 아파트 단지에다가 주거 상권도 좋고 코너 자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권 자체는 되게 매력적이라서 가봤는데 대신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상권 자체는 매력적이었지만 건물 컨디션이 좀 되게 노후돼서 1층 주차장에도 누수가 있었고 옥상에도 누수가 있었고 방수 처리 등 이런 좀 부분들이 추후에 비용이 발생될 여지가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또 건물의 세입자는 흔히 말하는 뭐 다단계 회사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뭐 음악하면서 뭐 쌀 드리고 이러면서 뭐 옥장판 팔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전 처럼 잘 안 되다 보니까 월세도 안 내시고 당연히 또 경매가 되다 보니까 뭐 관리비도 많이 좀 밀려 있어서 약간 일반 초보가 하기 좀 어려워졌고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저도 똑같이 인근 부동산 가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파악한 건 이 임대를 한 부동산까지 가서 체크해서 와, 받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노하우가 생기시면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에 이렇게 세입자가 얼마에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처럼 1억에 500으로 적혀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세입자라면 나중에 이 금액을 임대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라면 또 사실은 안 될 수 있으니 반대로 1억에 500짜리를 어떤 분은 막 50만 원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믿고 이거 5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150평이지만 난 입찰 안 해 잃어버리시면 여러분 그냥 끝인 거예요. 이거를 100평이면 50만 원 말도 안 되잖아. 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가서 조사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파악했더니 이걸 임대했던 부동산이 자기가 1억에 500에 맞고 다른 사람들 이 정도 놓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주면 저는 되게 쉬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한 후에 제가 이거를 아까처럼 역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경매 비용, 네. 등기 비용, 뭐 이사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역산해서 보니 한 8억 5,500에 입찰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대출을 끼더라도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 의사 투자를 이게 하게 된 결정을 위치나 이런 걸 다 여기서도 가깝습니다. 가산동에서도 가까운데 했는데 포인트는 딱 이거였습니다. 광명에 있는 하안동에 있는 지하 상가였고 광명 자체도 나쁘진 않았고 주거입지도 괜찮았고 건물 전용 면적이 185평이었고 지하이긴 했지만 그리고 대지권도 75평이라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재개발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형 상권 코너 자리라서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도 확실히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권도 괜찮다고 판단했죠. 근데 또 단점도 분명히 있었던 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누수 문제가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 5,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자금이 한 2억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계획을 잡은 거죠. 자금 계획까지 대출까지 계산해서 미리 알아봤고요. 그때 그거 예상했을 때 다시 재임차 임차를 놓거나 그분이랑 다시 계약을 하든 다른 사람 할 때 1억이 500은 가능하다. 대신 명도는 조금 높을 것 같았다. 왜냐면 그 이러면 그렇지만 뭐 그분들은 뭐 건달도 아니지만 네. 뭐 일반인도 아닌 좀 뭐 반달이라고도 표현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저의 여러분처럼 과거에 제가 김 대표를 초보자였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 지하인데 어떡하지? 낙찰 받아가지고 뭘 하지? 그쵸. 누수까지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2억이나 되니까 돈을 어떡하고 대출을 2억이지만 대출 아까 8억 5,500이니까 대출을 한 7억 정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7억에 대한 이자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됐을 거예요. 그리고 명도도 쉽지 않은데 어떡하지? 낙찰 받고 또 아까처럼 명도 저항 때문에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에 했었을 거예요. 근데 185평이나 되는데 안 되면 관리비까지도 뭐 되게 힘들 것 같다. 장기 연체 관리비도 있네 이런 거에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쵸. 지금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반대로 봤습니다. 좀 역발상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역발상인데 지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기피하니까 낙찰가가 좀 쌀 거야. 그래서 낙찰 가능성이 높을 거야. 많이 안, 경쟁자가 잡겠지? 경쟁력은 또 되게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185평이나 되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이 많이 안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이 정도 되는 규모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희소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잘 봤을 때 임차가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지하에서 이 정도가 되는 거에선 제가 해봤던 경험상 헬스장도 있었고 스크린 골프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가능하다고 봤었어요. 근데 스크린 골프는 약간 천장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이 그 임대를 놨던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뭐 PC방이든 그리고 실제 문구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큰 문구점 이런 데도 지하로 필요하다고 해서 건너편에서 실제 저는 이제 낙찰 받고 미팅도 했었습니다. 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까지 주고 받았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마지막에 안 하고 팔고 끝났고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명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되면 인도명령 통해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 시간 지나면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본금 2억 투자하고도 대출 받고 나중에 보증금 1억과 500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내 투자금은 1억이고 매달 월세가 300 정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1억에 300이면 연으로 치면 3,600인데 36%면 괜찮지 않을까? 임대 수익만으로도. 매매 차익은 덤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연체 관리비나 누수 문제만 좀 해결하면 수익성을 받을 수 있겠네 했고 실제 거기다가 대지권까지 있으니까 재개발 같은 거 됐을 때는 지하상가의 그 재개발권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잡아서 이 물건을 스크린 골프를 하려는 분이 계셨었고 임차도 들어오려다가 이제 직접 운영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먼저 사겠다고 막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팔겠다고 같이 내놨긴 했지만 네. 급할 건 아니었거든요. 네, 임대 놓고 팔자 이 목적이었는데 네. 아시지만 월세에 따라 매매가가 정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500만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스크린 골프 하시겠다는 분 했다가 갑자기 부동산 통에 전화가 왔어요. 사고 싶대요. 팔 수는 있는데 뭐 시간도 얼마 안 돼서 뭐 세금도 그렇고 저는 그냥 싸게 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계속 조금만 더 싸게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물어보는 게 한번 떠보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사실 분이다 보니까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그러면 이 노후가 돼 있었잖아요. 이 매도할 때 아까처럼 매도 담보 차금이 6개월이 있는데 만약에 누수나 이런 걸 그때마다 제가 해주려면 되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거든요. 이 누수에 대한 건 당신이 알고 사는 거다. 이걸 책임다치지 않을게. 이걸 계약 조건에 하나 달았고요. 가격은 처음엔 좀 더 비싸게 한 13억 감정가를 넘겨서 불렀었다가 좀 깎아주는 대신 12억에서 뭐 결국 11억 한 6천에 팔았는데요. 깎아 11억 6천 정도에 파는 조건 대신 누수나 이런 걸 저한테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빨리 잔금 치르는 조건 뭐 이런 걸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가 8억 5,500에 잡았는데 11억 6천에 장기간에 이렇게 팔 수 있게 됐죠. 그 월세 수익도 월세 수익도 있지만 이게 빨리 팔 수가 있었으니까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 또 잡으면 되니까. 네.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 참.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낡고 지하에다가 이제 뭐
그게 뭐 명도 여름까지 저항이 되니까 네. 실제로 입찰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오. 한 7, 8명 들어왔어요. 유찰이 몇 번 된 거죠? 그럼 이게? 유찰이 한 3, 4번 됐었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싸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원래 관심 없어서도 정말 싸면 사람들이 한번 네, 쳐다보게 돼 반값 되면 네. 쳐다보죠. 네. 그런 식의 또 있고 입지가 좋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쪽 근처가 재개발들이 대거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가치도 괜찮았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실제 1억에 500이라는 걸 저처럼 조사했다면 네. 임대 가능하겠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은 가격이었죠. 저보다 밑에 금액도 8억 뭐 7억 후반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물론 여기서는 언급 안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또 채권이란 또 메리트도 숨어 있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지하 1층 목욕시설. 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였나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지하를 좋아하는 건지. 네. 근데 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네. 지하를 상가지하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얹었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속된 말로 재미 본 거에서 계속 하게 되어 그쵸? 있는데요. 네. 상가 지하에서 되게 재밌었고 아까처럼 많이 경쟁률도 낮고 거기서 나중에 팔았을 때 살려놓고 팔면 되게 많은 수익이 남고 그쵸. 싸게 샀으니까 그랬는데 또 빌라 지하는 제가 잘 안 해요. 제가 배웠던 분은 아파트 아니 빌라 지하를 많이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셨는데 사람 사는 곳은 제가 좀 싫어하고요. 상가는 우리가 뭐 백화점 지하도 지하라고 안 하고 하는 것처럼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를 좋아하는데 네. 이 부천도 사실 실제 1층에 목욕시설이었고요. 부천시 신곡동의 부천역 근처 지하 1층에 지하 1층과 사실은 복층으로 해서 211평의 복층으로 된 지하 1층 건물이었고 용도가 목욕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처음에 이건 26억 건물 자체가 좀 새 거다 보니까 감정이 되게 높았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 살펴보니까 이게 26억이었던 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억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죠. 방이 네. 아니라 네. 뭐 한 몇 분의 몇이죠? 한 4분의 1 정도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랬던 거를 이거는 사실은 제가 또 이것도 뒤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채권이라는 걸 또 했는데 먼저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상업권을 먼저 봤어요. 상업성이 어떤가 봤더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역 바로 앞에 있고 도보로 채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진짜 얼마 안 된 최역세권이었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부천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좋았었고 그리고 코로나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이 또 그 사우나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실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내부를 잘 볼 수 있었어요. 뭐 전기가 단전돼서 깜깜했지만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봤었고 내부는 이미 오랫동안 단전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폐합되어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전체적인 시설이 남아있고 깨끗한 편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왠지 좀 어둡고 계속 불이 꺼져 있으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그쵸.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되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포인트가 됐던 게 뭐였냐면 중요한 거는 이것도 부천 신곡동에 있는 지하철 1분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전용면적 211평에 대지권 37평 근데 대지권도 다르잖아요 아까처럼 좀 큰 것도 있고 작지만 이렇다는 거 그리고 목욕시설로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유동인구가 되게 많고 근처에 버스터미널이나 영화관 등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거 그리고 건물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건 또 컨디션 자체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어둡다는 거는 네. 약간 단점이었습니다. 최저가 6억까지 26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진 거였고 건물 중에 오피스텔은 다 입주된 상태라는 건 또 장점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또 예전 같은 초보자였다면 여러분처럼 초보자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하에 목욕시설 이걸로 뭐 하지? 이거 철거 어떻게 하지? 낙찰 받으면 사우나만 무조건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에 겁이 나실 거예요. 이거 철거도 실질적으로 일반 철거랑 이런 그 사우나 건물 철거는 비용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너무 좀 느낌도 그렇고 약간 좀 비어있는지 오래되니까 조금 으스스한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공포영화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좀 부담된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관리비도 안 써도 매달 100만원씩 나오는 되게 좀 그 상가 자체가 이제 이건 팁인데요 아파트 자체에 관리하는 상가는 관리비가 좀 작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 오피스텔이든 네. 지금 여기처럼 네. 이런 데들은 관리비가 10평만 돼도 20만원 나오잖아요. 이게 그 인원이 많아서 그렇죠. 관리하는 경비분들, 네. 직원분들,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많다 보면 그게 결국 인건비가 관리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는 조금 저렴하지만 이런 오피스텔이나 건물들은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참고삼아 아시게 되고 그래서 매달 안 써도 100만원씩 나온다는 관리비는 되게 부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이자까지 부담된다 합치면 관리비에 이자까지 100만원 내려면 힘들겠다 이런 그쵸.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반대로 거꾸로 가보면 지하는 느낌이 안 좋지만 경쟁자가 똑같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시그널로 전 느끼고 됩니다. 제가 지하를 볼 때 항상 경쟁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목욕시설인데 근처에 또 터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릴 수는 있다고 봤어요. 네. 이런 생각에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깝지만 사우나 찜질방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게 유행이 있듯이 또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다시 가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도 한번 해보게 그렇죠.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근처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희소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낙찰받고 정 안 되면 내가 직접 사우나 운영해보자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좀 위험할 수도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창업을 했었던 거고요. 뭐 헬스장부터 그 수많은 창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마장이 안 되면 제가 했던 PC방이나 헬스장, 마트 이런 것들 지향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네. 유치만 시키면 가능하니까 운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했을 때 사실은 이 물건을 아까 전에 MPL이라는 채권을 통해서 훨씬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해서 이 채권에 좀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뭐 MPL에 대한 거는 경매랑 비슷합니다.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 부실해지는 물건을 경매로 진행되거나 그 경매되는 은행의 채권을 사올 수 있는 걸 MPL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부실 채권을 제가 사올 수 있었던 건 저축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이 13억 7천이라 됐던 거를 그러니까 26억짜리였으니까 대출을 한 13억을 해줬던 채권 채권금액이 이미 다 차있었고 제가 8억에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채권을 8억에 샀고 그 다음에 다시 낙찰을 받아서 13억에만 한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도 제가 벌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지원해주는 계약으로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이 실제 그렇게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더 비엔드가 있자면 이 물건을 처음에는 제가 낙찰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찰돼도 미납을 해도 돼요 사실은. 네네.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MPL 책을 쓰면 또 한번 언급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낙찰 받고 입찰했던 사람한테 제가 찾아갔었어요. 입찰을 했다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등한테 찾아가야죠 먼저. 관심 있습니까? 있어요. 채권으로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낙찰 받으면 제가 채권 금액 일정 금액을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그분한테 13억에 낙찰 받는 걸로 조건을 해서 받은 금액이 일부를 돌려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분이 실제 낙찰 받았어요. 오. 그래서 그분은 13억의 낙찰을 받고 제가 배당 받은 금액에 실제 한 2, 3억을 드렸고 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물건을 낙찰 받고 하나은행에서 80, 90% 대출 받으시고 네. 신용이 좋으셔서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받아서 이 건물을 내 거로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이분이 처음에 사우나로도 임대를 놓으셨어요. 놓을 수 있었어요. 하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안 놓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아, 나 같으면 빨리 임대 놓고 그냥 임대 받고 말 텐데 그쵸, 예. 관리비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다시 하신 게 뭐냐면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애견 수영장으로 바꾸고 네.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애견을 저도 좋아했고 예전에 미니펫이라는 닉네임이 네. 있었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건 또 쉽지 않고 초보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이분은 이걸 받은 돈과 합쳐가지고 그 자기 지인분이 이걸 전문을 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걸 만들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죽어있던 건물이 갑자기 확 살아버리고 애견 수영장 이런 게 굉장히 또 핫하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잘은 몰랐지만 이분 네. 때문에 알아봤더니 오히려 이 건물이 살아나면서 이런 쪽으로도 수익을 버시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업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해서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매각하고 임대 놓는 걸로만 봤다면 1차적으로 봤다면 네. 이분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위너가 아니었나는 생각도 하는 정도가 됐었습니다. 주당 뭐 거의 진짜 100만 원 될 수 있는 주식을 제가 10만 원에 팔아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네. 어떤 면에서 또 빨리 처리가 됐으니까 그쵸. 되게 감사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를 해볼까 하는 도전, 이게 사업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사업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는다면 이렇게 여러분도 이거 애견 수영장 한 것처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식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 있으실까요? 경매는 흑수저였고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뭐 저 대학 나왔던 내성적인 성격에 지금은 그나마 조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내성적이었습니다. 해다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까지 했고 신용불량까지 했던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저도 경매를 통해 바뀌었고요. 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 때 항상 말합니다. 작심 3일을 반복하시고 3일 열심히 하고 네. 3일 쉬고 3일 다시 준비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작심 3일 반복하면 작심 3일을 반복하시면 1년 365일 중에 최소 120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렇게만 집중해서 하신다면 못할 거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제 강의 중에 많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밝고 안정된 미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의 저자 김기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